별명이 궁금한데 먼저 은영이의 별명은 내 별명? 어 귀엽다. 귀엽지? 어. 키 큰 친구한테 이런 별명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 한기범. 아 진짜? 오늘 안 되겠어. 아 원래는 한기범이었어? 야 이게 이게 엄청 적 별명이야 이게. 저기 한영이랑 효진이도 우리도 맨날 듣는데 솔직히 너네도 들어봤만 완전 들어요. 키 큰 대표 주자였으니까 야옹이 완전 여자 한기범이야 별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줄무늬 티셔츠 입으면 무조건 야옹이 소리를 들어. 한기범 야옹이는 그냥 다 따라오는 거야. 아니 심지어 나는 한씨잖아. 그래서 연관 검색어에 한기범 딸이 있었어. 내 연관 검색어. 아 진짜? 한영이니까 한기범 딸 이게 있었다니까. 김범용님 딸이라고 하기는 형이 나랑 비슷한데 김범용이 나보다 훨씬 말랐잖아. 말랐어. 약간 날씬한 스타일. 좀 커 보이지. 공식적으로 둘 다 2m 7룬. 아 그래?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유전적인 걸 우린 늘 얘기를 하거든. 그치.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어? 아니면은 어? 우리 집이 아빠가 180이고 엄마가 이제 68이야. 와. 그리고 할머니가 167이야. 그 시대.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또 우리 형부가 독일 분이거든. 그러니까 193이야. 와. 우리 언니도 이제 72고. 미안한데 니키의 형부는 상관이 없지 않나? 그냥 넣고 싶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집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조카는 얘기하려고 그래. 조카 이제 태어났는데 지금 4살이거든. 너무 예쁘잖아. 지금 딱 이렇게 체감으로 보면 지금 수근이만해. 4살인데. 4살인데 수근이 생각보다 많이 작구나 아직. 많이 작지. 덮어야지 걔가. 그럼 한영이 키가 나는 엄마가 67이고 아빠가 78이셔. 그러니까 할머니도 진짜 67이셔. 그래 비슷하네. 그래서 진짜 우리도 약간 친척들 다 모이면 거의 배구단 수준. 맞아. 농구단까지는 아니어도 배구단 수준에 유전이 되게 크거든. 유전이야. 여기 진짜 배구단이잖아. 효진이는? 효진 엄마가 다 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좀 유난히 크고 우리 친오빠도 나보다 작고. 친오빠 키가 어떻게 되는데? 78? 너보다 작은 거지 그 정도면 우리 집안 전체를 풀어도 78을 진짜 전체 통틀어도 78난 작게 느껴지니까 이런 게 유전이 유전이 있어 100%로 할 수 없지만 보통 유전이 세대 유전이 있어 어.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167이었거든?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초 6대 68인가 그래. 67이었어. 야, 그 정도면 1년에 10세, 20세 자라면 근데 키 크는 게 느껴져? 아, 무릎이 아프고 저녁 때 막 쥐가 많이 나고 그지? 맞아. 쥐 많이 나. 무릎에 이렇게 살 튼 게 가로로 타. 맞아. 가로로 그치? 있어. 가로로 여기. 지금 둘이 셋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근이는 저게 무슨 저게 쥐가 얘는 쥐 같은 거 마야 없었나? 쥐가 난다고? 운동 격하게 하면 나는 쥐를 쥐를 많이 내잖아. 쥐를 잡았겠지.